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 몸은 나에게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여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요, 어깨가 불편하면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요, 그냥 파스를 붙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병은 더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나중에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결국은 약물이나 수술을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고 알아보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내 몸이 알려주는 건강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림이 자주 나온다면요, 위염이나 위궤양 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식사나 대화 중에 무심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트림을 하면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주 반복되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트림은 위 식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유문이 협착되거나 위 신경증일 경우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림을 할 때 위액이나 위 내용물이 함께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나쁜 냄새를 동반한다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역류성 식도염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또 내시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너무나도 흔한 증상인데요, 냄새가 심한 방귀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방귀는 누구나 하루에 한 10회 정도 끼게 되는데요, 원래 방귀 냄새는요, 밥 냄새와 비슷합니다. 약간 구수하면서 구린 냄새와 함께 직전에 먹었던 음식 냄새가 살짝 섞여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냄새와 다르게 눈살이 찌푸려진다면요, 장 건강을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귀는요, 드신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무라든지 달걀 노른자 또는 고구마나 유제품 등과 같은 것들을 드시게 되면요, 냄새가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을 드시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냄새가 심하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대 이후시라고 한다면요, 대장암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바로 땀을 많이 흘리고 더위를 못 참는 경우가 있다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여름에 땀을 과하게 많이 흘리고요, 또 겨울에도 이불을 덮으면 더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현상이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자, 이러한 증상이 갱년기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요, 오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한번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비정상적으로 항진될 경우에는요,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서 몸이 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증상으로는요, 많이 먹는 것도 체중이 감소한다거나 아니면 매우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 많아지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혈변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치질이나 대장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볼일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우리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 볼일만 잘 봐도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용변을 본 후에 변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만약 붉은색의 혈변이 보인다면 치질이나 대장질환을 의심하고 또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혈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치질의 경우에는 보통 극심한 통증과 함께 변 표면에 피가 묻어 나오는 편이고요, 변 자체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장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대장질환 중에서도요, 한국인에게서 제일 많이 발병한다라고 하는 대장암은 혈변은 물론이고요, 변비나 설사, 복통, 빈혈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도 받으셔야만 합니다. 변의 색이 노랗지 않고 회색이거나 아니면 아이보리색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요, 담즙 분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또 진한 밤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변이라고 한다면 상복부에 출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볼일에 대한 부분은요, 나중에 제가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톱이 희거나 노란 경우라고 한다면요, 흰 손톱의 경우에는 만성 간염, 영양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노란 손톱의 경우라고 한다면 황달이나 폐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톱의 반달 모양이 크고 선명하면 건강한 것이고요. 거의 보이지 않거나 작다라고 한다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손톱 밑은요, 혈관이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에 아주 쉽기 때문인데요. 만약 손톱이 희거나 노란색이라고 한다면요, 만성 간염이나 폐질환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진균류와 같은 곰팡이 감염일 경우도 손톱이 검은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맥박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손목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목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당연히 가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느껴지는 심박동은요, 심장에 있는 판막이 움직이는 소리인데요. 이 판막은 혈액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판막에서 이상이 생기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심박동이 우리 몸에서 여기저기에서 느껴진다라고 한다면요, 심신장애를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심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불안전한 상태로 일종의 정신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는요, 일단 안정을 취해 보시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호인데요. 잇몸이 붉게 변했다거나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잇몸이 분홍빛을 띠고 있다면 아주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지만 붉게 변한 경우라고 한다면 치은염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잇몸의 붉은 상태에서 자주 붓거나 염증이 발생한다면요, 치주염의 증상으로 바로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당뇨병 환자의 3분의 1이 심각한 잇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다면요, 잇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요. 또 지속적인 출혈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간 기능은 괜찮은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흔하진 않지만요, 잇몸에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 괴혈병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괴혈병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꼭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통을 동반한 복부에서 통증이 잦다면요, 내장 질환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요통, 즉 허리가 아프면요, 척추 질환부터 의심을 하는데 무조건 척추 질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복부 통증과 함께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요, 내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위궤양이라든지 위하수증, 장유착, 췌장염 등등 여러 내장 질환에 의해서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요통은 식후나 공복에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또 변비가 심할 때 배변 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신장에 문제가 발생해도 요통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에서 촉촉한 귀지가 나온다면 유방암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촉촉한 귀지를 가진 여성일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실제로는 유럽인처럼 촉촉한 귀지를 가진 일본 여성이 아시아형의 건조한 귀지를 가진 일본 여성보다 유방암에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귀지는요, 자동적으로 청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무리하게 이렇게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귀는 건조해야만 소리가 잘 울리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습하게 되면 중이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